남편도 먹어야 되나요? 임신 중에도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럼 선생님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요? 그럼 선생님 어떤 영양제? 어떤 영양제? 영양제 드신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 와! 지금 불금 9시 반. 아, 와, 금요일이구나. 불금. 네. 네. 다낭난소 증후군은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얘기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승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다낭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자 선생님을 다시 모셔보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빠밤. 선생님 힘드신가 봐요. 오늘 그러면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볼 주제는 사실 다낭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살 빼라, 피임약 먹자 뭐 이런 얘기 외에 이제 셀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중에 뭐 우리는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영양제들을 보충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저번 영상 말미에 이제 이노시톨하고 비타민 D는 먹으면 다낭난소 증후군에서 복용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노시톨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노시톨은 이제 세포 안에서 그 세포막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영양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세포 안에서 이제 포도당의 흡수를 이제 관여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 주로 뇌에 가장 많이 높은 농도로 분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이제 생기는 기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보니까 그런 인슐린 이제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낭난소증후군에서 이노시톨 복용하라고 하고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이노시톨이 다낭난소증후군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꼭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노시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란장애라든지 무월경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난임이 있는 경우에는 난임 여성들에서도 이제 난포의 발달을 좋게 하고 난자의 질이라든지 기능을 더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험관 시술, 최수정 시술을 하면은 저희가 쓰는 그 약을 상대적으로 좀 덜 적은 용량으로도 같은 배란 효과를 나타내고 더 그 배란을 유도하는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노시톨 이제 혈중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와 그 난자가 자라는 이제 난포 안에 있는 난포액에 있는 농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 이제 더 높거든요. 어디에요? 난포액? 난포액. 혈중보다 난포액 내의 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그걸 봤을 때도 이제 어떤 난포의 성장이라든지 난자의 발달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이노시톨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도 임신 준비할 때 저희가 여성분들한테 엽산 드세요 하면 남편도 같이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임신 준비하거나 뭐 보조생식술 하신 분들한테도 이노시톨 좀 권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남편도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남자가 먹었을 때 뭐 정자의 기능을 뭐 향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남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뭐 도움이 된다는 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네. 선생님 드세요? 저요? 너무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어떤 영양제? 영양제 드신 거예요? 아, 저 영양제 이런 거 사실은 하나도 안 챙겨 먹다가 최근에 한 가지 먹는 거는 비타민 C 먹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드세요? 메가도즈 이런 거. 메가는 아닌데 약간 하이도즈로 해서 하루에
하루에 4,5천, 6천 정도 먹거든요. 선생님 근데 술 그렇게 드시면서 4,5천 드시면 스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요? 그러면은 임신 중에도 먹어도 괜찮은가요? 저는 보통 이제 임신 준비하는 이제 기간 동안에는 이제 드셔도 된다고 하고 임신 이후에는 뭐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다낙란소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이노시톨 드시라고 하세요?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체중 감량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체중 감소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성분으로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노시톨이 이제 좋기는 한데 그런 구성 성분이라든지 뭐 가격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를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는 분들은 네, 드셔도 좋을 것 같다. 저희 영상의 댓글에도 선생님 저는 다낙란소증후군인데 이노시톨 먹고 있는데 생리를 계속 안 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노시톨이나 비타민 D는 보조적인 효과를 바라고 먹는 거지 사실 이걸 어떤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내가 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피임약 같은 호르몬제를 먹는 거는 꼭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치료는 만약에 좀 살이 쪄 있다면 비만이라면 체중을 감량하고 뭐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출혈을 유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셔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시톨만으로 물론 이제 해결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이노시톨에 이제 반응이 있어서 이노시톨을 복용하고 이제 월경이나 배란이 이제 개선되는 환자들이 한 70% 정도 됐다는 이제 연구 보고들도 있어서 이제 효과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뭐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먹었을 때 뭐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뭐 2g에서 4g 정도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그런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시톨 같은 경우 체중 감량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 림피쇼라고 하는 홀쭉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노시톨을 강조하시나요? 그렇죠. 과체중이지 않은 환자분들은 이제 더 할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비타민 D나 뭐 이노시톨을 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비타민 D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D로 빨리 넘어가자.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 D죠. 그렇죠. 근데 비타민 D가 어떤 작용을 하는 애죠? 비타민 D도 사실은 그 뭐 정확하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좋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요새 이제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에서 뭐 연구가 되다 보니까 자궁내막증도 그렇고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그렇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더라 보충을 하면 개선이 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전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 뼈 건강 에서 많이 강조됐던 주로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제 뭐 감소증 이런 뼈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칼슘과 더불어서 연구가 많이 됐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에서 이제 30 미만으로 이제 부족한 환자들이 더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들이 더 심하고 보충을 해줬을 때 한 45 이상 정도로 수치를 유지를 해주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비타민 D는 하루에 얼마 정도 복용하라고 권장하시나요? 비타민 D는 이제 뭐 햇볕을 쬐거나 음식을 섭취해서도 생성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루 권장량이 한 400에서 800 IU 정도 되는데 그런 햇빛도 안 쬐고 그런 음식도 잘 섭취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 여성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1000 IU 정도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뭐 경구제와 뭐 주사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뭐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학회에서도 뭐 의견이 약간 아직까지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의 그런 근거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제 고용량으로 주사제를 맞는 것보다는 경구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합병증이나 어떤 부작용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제도 드롭
잡비 있고 액상제제가 있고 알약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런 연구도 있나요? 네, 그런 제형에 따른 차이는 없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복용하기 편한 걸로 네,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이제 워낙 다낭난소 증후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럼 환자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 하실 때 비타민 D가 보험 적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 환자분들이랑 다낭성 난소증 환자분들한테 다른 혈액검사 할 때 같이 이제 추가하고 물론 급여가 안 되긴 하지만 뭐 비용이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네, 몇 하고 있고 몇 천 원이죠? 몇 천 원 그거 외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권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요? 뭐 굳이 뭐 음식으로 하자면 이제 그런 이노시톨이나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노시톨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뭐 오렌지 같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 그다음에 뭐 콩류, 낫또 뭐 이런 음식들에 많이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라든지 어떤 연어, 송어와 같은 이제 생선들, 뭐 버섯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에 뭐 비타민 D 강화된 그런 우유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D 강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주제 이렇게 할 건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했더니 안 먹어야 돼. 왜 자꾸 먹으려고 그러셨잖아요. 대답이 너무 다르신데요. 요즘 다낭난소증후군이 조금 유병률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식습관도 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양제에 대한 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만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질환에서는 사실 말이 쉬워서 살 빼고 오세요지 환자가 스스로 살을 좀 체중을 줄인다거나 뭐 생활 습관을 확 바꿔서 규칙적으로 생활한다고 사실 그거는 저희 넷도 잘 못하 그렇게 바른 생활을 다들 못하고 있는데 환자들한테 그거를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같은 네, 유튜브가 네, 저희 채널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슬기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비타민 D와 이노시톨 그리고 뭐 복용하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김슬기 선생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언제 찍을지 몰라요. 언니 슬퍼하지 마. 언젠가는 찍을 거예요. 언젠간 저희가 찍어볼 테니까 텐션 갑자기 올라가는데 너무 제가 들떴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낭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할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뭐 저도 딱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할 때가 이제 제일 이제 답답하고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근거가 있는 영양 성분이 이제 비타민 D와 이노시톨이기 때문에, 그럼 뭐 괜히 이제 두려워하거나 이제 다른 거를 찾는 것보다는 그런 영양제들을 이제 복용을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심적으로도 이제 편안해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우리 동산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좋은 채널이고 뭐 좋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선생님은 왜 비타민 D를 안 드시고 계세요? 제 팔을 보시면 네. 완전 많아. 맞아. 브리티치네 선생님. 나도 하고 싶은데 그거. 내놔. 내가 그거 하고 찍어보니까 되게 뚱뚱하게 나오더라고. 야, 왜 그거 이제 계시냐? 아니, 안 하고 있었잖아.